책 추천 서평 리뷰 부자의 그릇입니다. 부제는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핵심 내용은 돈은 신용과 타인에게서 온다. 이즈미 마사토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보고 있는 자청의 역행자에서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그 자청님이 책을 보고 본인이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알겠다고 해서 흥미가 생겨서 바로 구매를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표지이고요. 모든 것은 저도 항상 생각, 관점, 마인드, 태도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도 그런 내용을 담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부제는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다루는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개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남, 고백, 진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잘 읽힙니다. 기억에 남는 유익한 글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만남.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선택. 돈 실수는 우리가 항상 잘못된 선택과 타이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이런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 있죠. 사람은 다 각자만의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대요. 그리고 그 그릇보다 큰 돈을 가지면 그릇이 깨진다고 하죠. 우리 TV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큰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다룰지 몰라서 파산하거나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딱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모두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죠. 돈이 많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돈이 적다면은 작은 사람이다. 이 크다 작다는 뭐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마인드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의 크기도 있고요. 신용.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 반드시 타인이다. 이 말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돈은 내가 벌지만 나에게 돈을 주는 건 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 고객을 어떻게 보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통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들, 남들, 고객을, 고객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준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경험도 나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변한다. 매우 공감합니다. 돈의 역사는 신용의 역사라고 해요. 우리 물물교환 때부터 다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용은 약속이라고 하죠. 우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용이 있듯이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부자들은 그만큼 신용이 큰 사람들이죠. 신용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용이 손이 생기면 돈은 생긴다. 그렇죠. 신용이 큰 사람은 돈이 많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오타가 났네요.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타인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이 신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고 하죠. 신용이 있어야 돈이 생깁니다. 부자는 반드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매우 공감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자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빨리 시작한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흥이 나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에너지가 발휘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들, 망설이지 말고,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늘지 않는 것이다. 공감되고요. 정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정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된다. 시도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백.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라. 일본 음식은 이제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프랑스 음식은 고급 음식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죠.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하죠. 빚이라는 것이 돈을 배우는 좋은 교재라고 해요. 빚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죠. 빚지는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보면은 부자들은 다이 빚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해서 더 크게 시너지를 내는 거죠. 지렛대의 원리처럼 될 때까지 배트를 휘두르는 경험이 중요하다. 네, 실패라는 것도 경험 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경험과 배움과 지혜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곧 비용이라고 하죠.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다. 양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잃는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돈에는 양면이 있죠. 돈의 소유자는 없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행이 중요하죠. 실행하고 결과를 내었는가이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크림 주먹밥 매장을 시작하고 성공을 하고 하락하는 스토리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 그렇죠. 내 상품의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장 진실입니다.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성공한다. 배트를 계속 휘두르는 사람이 성공한다. 돈에 대한 경험은 돈을 다루어 봐야지만 쌓인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 매우 공감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에 필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경험이다. 계속 도전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책을 본 저의 생각 세 가지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돈은 신용과 다른 사람에게서 오므로 신용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을 성공시키자. 돈을 잃을까 걱정하지 말고 경험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자. 돈, 세상, 사람, 세상 공부를 하자. 제가 느낀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이모티콘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그릇을 키우고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저는 나영구 소경아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